늘 얘기하는데, 예. 오늘 1대1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늘 얘기하는데, 자민이 보고 100점 맞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전문보다 잘하면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려면, 소리 내서 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쓰기 귀찮고 싫지, 자민아. 그치? 근데,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 처음에는 힘든데, 사람이 계속하면, 예를 들어서 자민이 자전거 탈줄 알아? 처음엔 힘들었지. 그치? 지금은 지금도 힘들어? 처음만큼 힘들어? 아니지. 처음보다 쉬워졌지. 왜 그럴까? 잘 아네. 똑똑하네. 쓰기도 어떨 것 같아? 똑같아. 응? 선생님 수업할 때 보면 막 쓰지. 그치? 선생님이 자민이 말할 때도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자민이랑 똑같았어. 더 못했어, 사실은. 선생님 초등학교 때는 영어를 안 배웠거든, 우리 때는.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 ABCD 처음 배웠어. 선생님 어릴 때는 학원 이런 거 없었거든. 알겠습니까? 왜 자민이가 선생님보다 지금 훨씬 더 똑똑한 거야? 알겠습니까? 선생님 자민이 나이 때 ABCD 몰랐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데 영어를 빨리 좀더 쉽게 하고 싶으면 꼭 소리 내서 말해라. 꼭. 이건 진짜 나중에 2년 3년 지나가서 소리 내서 저기 보면 여기 친구들 보면 여기에 한별이 같은 친구도 있지 여기에. 얘 2학년인데 여기 와서 영어 엄청 늘었거든. 파닉스 지금 잘해. 그래 잘해. 너도 잘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보면 항상 보면 막 소리 내서 막 따라서 말하고 막 한단 말이야. 그거를 하고 안 하고가 2년 3년 처음에는 별 차이 안 나겠지? 그치? 처음에는 실력 차이가 요만큼 났던 애가 얘는 계속해서 열심히 막 소리 내서 따라하고 그다음에 이건 내가 한번 나중에 시험 칠때 아무래도 기억 안날것 같아 한번 연습 종이에 써봐야 되겠어 하면서 막 쓰고 막 이렇게 한 친구라. 그냥 선생님이 하라니까 그냥 100% 100% 100%만 만들고 다 했다. 그냥 뭐 툭툭툭툭 이렇게 따라 소리도 하나도 안 따라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2년 3년 지나면 어떻게 될것 같아?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고 나서 뭐 그러면 뭐 그러고 나서 끝나면 상관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니들이 뭐가 돼? 자민이 지금 몇 학년이지? 3학년이지. 3년 뒤에 뭐가 돼? 중학생이 되겠지. 그치? 중학생이 되면 4년 뒤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학생이 되겠지, 그치? 그럼 그때 되면 이제, 오늘 시험 쳤어, 우리. 학원 다니는 중학생, 언니, 오빠들. 다들 95점 넘게 맞았대. 걔들도 자민이 말할 때부터 시험 배웠거든? 울며 막안 한다고 막 그런 애들도 있었는데, 유식이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나! 선생님, 알겠어요. 막 했어요, 시험. 알겠습니까? 예, 처음부터 잘하는 건 없어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이 힘들더라도 꾸준하게 해야 되겠어요. 약속 꼭 해야 될거뭐꼭 소리 내서 따라 읽자. 자, 그래서 자민이가 4호 하기로 했고요. 열심히 하는 모습 봤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말하기부터 해봅시다. 문장 말하기. 오케이, 그래서 너몇 살이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는 것 같아? 그렇지,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뭐라고요? 그렇죠. 그냥 소리를 무슨 앵무새처럼 하는 게 아니야. How old are you? 뭐라고요?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점점 빠르게 How old are you? 한번 더. How old are you? 그러니까 How old are you? 이렇게 물어봤더니 7살이니까 I'm 7 years old. I'm 7 years old. 뭐라고요? I'm 7 years old. 오케이. 그 다음에 또몇 살이니?
오케이. 나이 뒤 궁금한 모양이네. 그렇지. 숙녀에게 나이를 묻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 How old are you? 오케이. 그랬더니 I'm 4 years old. 네 살짜리인데 막 영어로 막 대답하래? I'm 4 years old. 오케이. 미국에 사는 애겠지.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그 다음에 7, 8, 9. I'm 9 years old. 집중하세요. I'm 9 years old. 오케이, 보겠습니다. 오케이, how old are you? 의 뜻이 뭐예요? 오케이, 그렇죠. 우리말스럽게 하면 너는 몇 살이니? 인데요. 이게 이 뜻이 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영어스러운 뜻을 얘기해야 되겠어요. 자, 이걸 영어스럽게 여기 써 있는 대로 우리말로 바꾸면 1대1은 다음 수업 시간에 할게요. 너는 얼마나 그렇지 늙었니 이 뜻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how에 그럼 왜 how old are you가 너는 얼마나 늙었니 이런 뜻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how의 뜻은 얼마나 어떻게 이런 뜻이야. 얼마나 어떻게. old의 뜻은 늙은 오래된 이 뜻이야. 그럼 이거 합쳐서 얼마나 늙은 얼마나 늙은. 근데 얘가 무슨 시냐면 올드가 요런 뜻이면 늙은 오래된이면 무슨 시냐면 어떤 시지. 어떤 시를 무슨 시로 바꿔주고 싶은데. 그렇죠. 하다시죠. 어떻다로 만들어주고 싶죠. 그러면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게 바로 무슨 동사? 비동사. 비동사는 뭐뭐뭐가 있고 am, is, are가 있고 you니까 you는 뭐랑 같이 쓴다? you are. is는 he is, she is, it is. 오케이. 지금 저도 1대1.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전번에 그동안 1대1 수업 많이 못했던 친구도 먼저 해야 돼. 그 다음에 M은 누구랑 같이 쓴다? I랑 같이 쓴다. I am. 됐습니까? 이걸 그냥 소리를 붙여서 이렇게 하면 돼. I am. He is. She is. It is. You are. 오케이. 그럼 상대방이 얼마나 늙었는지 묻고 싶으니까 자, you are는 묻지 않는 느낌이야.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를 뭐로 바꾸면 그렇지. Are you? 이러니까 묻는 느낌이 확 들죠. Are you? Are you? 그렇죠. 묻는 느낌 들어요. Are you? 네가? 그러니까 묻는 느낌 들죠. Are you? 무서워요. 아유 무서워요. 아유 무서워요. 네. Are you? 됐습니까? 그래서 How old are you? 아, 너는 몇 살이니? 라고 묻는 말이 된 거예요. 어제 선생님 목소리로 하면 애 너무 똑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I'm 7 years old 했듯이 나는 몇 년 늙은 상태이다. 7년 늙은 어떤 이다. 됐습니까? 이게 영어스럽게 쓴 거야. 됐습니까? 7이 7이고 year가 년이야. 됐습니까? 근데 7년이면 자 year가 년, 해 이런 뜻인데 이거는 이름씨거든요. 근데 이름씨인데 셀 수 있어 없어? 1년, 2년, 3년, 4년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는데 7년이면 한 개야 여러 개야? 여기에 s가 왜 붙어 있냐면 여럿일 때 이름씨 s를 붙입니다. 책이 한 권 있을 땐 뭐라 그러냐면 어북이래. 책이 한 권 있으면 이게 하나란 뜻이거든? 원이란 뜻이거든? 책이 한 권이면 어북이에요. 근데 책이 두 권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 세 형태로 써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한다? books. 자, 진유야, 타이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s가 왜 붙었는지 설명한 거예요. 오케이. 올드의 뜻은 어떤 늙은. 그래서 나는 7년 늙은이다. 난 지구에 온 지 7년 됐다. 7년이 젊은 거 아니에요? 젊은 거죠.
그러니까 7년 묵었다고 지구에서. 7년 묵고 지구에서 7년 묵으면 7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매인 지구에서 몇 년 묵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안 가르쳐줘요. 아? I'm 4 years old. 얘가 4고 그러니까 여기에 년이 아니고 년들 4년들 어떤 상태? 늙은 상태이다. 그러니까 얘가 늙은이란 그러니까 오래된 뜻이야. 그 늙었다는 얘기가 꼭 늙은 게 아니고 어떤 시간이 지난 이 뜻이에요. 헤이, 얘가 그래서 무슨 시죠? 무슨 시죠? 시 네 가지 뭐 있었더라? 제일 중요한 거부터 하면 하다시 그 다음 중요한 이름시 그 다음에 이름시를 꾸며주는 어떤시 그렇지 하다시를 꾸며주는 어찌시 어찌한다 어떤 것 됐습니까? 그래 그러면 늙은은 무슨 시의 유중에 어떤 시죠?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이 이름 시죠. 그렇죠. 무엇, 누구니까. 사람이란 말은. 근데 사람을 꾸며줄 수가 있죠. 늙은이.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뭐예요? I'm은 뭐 해드린 말이에요? I am. 왜 물어요, 선생님한테? 대답을 해야지.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라 그러죠. 비동사 뒤에 맨날 하는 얘기야. 비동사 뒤에 뭐 오면 어떤 시 오면 뭐가 된다 무슨 시 된다 어떻다 라는 뜻의 하다시로 쓰인다. 선생님 이빠졌어요. 이빠졌는데요. 네? 저기 있죠 저기 원래 빠져야 되리야? 네. 이빠졌어요. 이빠졌어요. 오케이. 나 의리 생각했어. 이거 소리 누가 되지? 생각이 안 납니까?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단어들 살펴보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4는 뭐였더라? 4. 어떻게 쓰죠?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은 4가 잘 안 외워져서 5가 오 소리 난다, 6가 우 소리 난다 해서 4월라고 외웠어. 4월. 어? 글씨 쓸 때는 4, 우, 얼. 누가 읽으라고 시키면 4. 할머니한테 전화 좀 한번 받으실까요? 예. 4. 이거 맞든 틀리든 한번 읽어볼까? 양은 가지고 있다, 네 개의 다리를이라고 써 있는데. 그렇지, a sheep. A sheep. A sheep. 아 여기. 빠진 점. 그렇지, has. Four. Oh, legs. Okay, e가 에 됐어요. E, a, o, legs. A sheep has four legs. A sheep has four legs. Okay, 오. 그 다음 계속해서 여덟은. 그게 내가 흔들리는 손꼽이 있잖아. 그거. 원, 같이 해볼까? 1, 2, 3, 4, 5, 6, 7, 8. 어떻게 쓰죠? 선생님은 8 쓰기가 어려워서 쓰라 그러면 에이그흐트라고 썼어. 에이그흐트. 쓸 때는 에이그흐트 하고 읽으라 그러면 8. 에이 굿 에이트. 에이 굿
8. 됐습니까? 오케이. 거미는 가지고 있습니다. 8개의 다리를. 읽어볼까요? 뭐하니? 또 타이머하고 빨리 해. 8. 8. Legs. Okay. A spider. A spider has. Eight legs. Eight. Okay. 네. Spider 할 때 아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아이. 그래. 됐습니까? 예? 예. 타이머 작동시키세요. 해년 뭐였더라? 해피 뉴 좀 이따 1월 1일 되면 뭐라 그래? 해피 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못 들어봤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못 들어봤어요? 이어 이렇게 생겼죠? year year y가 e 됐고요. ea가 뭐 됐어요? e 됐죠. ea 중에서 e 됐고요. r이 or 그래서 ear ear ear. 오케이. 그다음에 9는 뭐였더라? nine 어떻게 쓰면 되죠? I am E. 그렇지. I가 뭐 됐어? I 됐죠. 됐습니까? Nine. 오케이. 나는 아홉 살이야. Nine years old. 그렇지. 작년의 자민이지.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쓰는 방법은? 오, 이가 그건 W. W. 엔? 이 아니고. 자미나, 틀렸으면 잘 봐야지. 뭐 하십니까? 여기 있네, 원. 아. 원. 야, 초등학교 3학년이 원을 못 쓰면 어떡해? 됐습니까? 오케이. 연필 하나가 있대요. This is one pencil. There. There is one pencil. There is one pencil. Okay. 그 다음에 둘은 뭐였더라? Two. 쓰는 방법은? 2 이렇게 쓰죠. Two. 난 연필 두 자루 갖고 있어. Pencils. Have. Who are you? I have two pencils. Okay, 그 다음에 old 쓰는 방법? old. Okay, 그래서 그 집은 매우 낡았어요. This 아닌데 던데. This is 맞든 틀리든 읽기. There's
old. old. 오케이. 얘는 뭐고 오유가 뭐대? 아홉 되는 아홉. 여기까지 뭐예요?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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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house. the house is. is. they are very. Very? Very old. Very old. The house is very old. The house is very old. old. Okay, 다섯. One. Five. Five. 쓰는 방법. 쓰지 보지 마시고 덮으시고요. 쓰는 방법. Okay, five인데? Five. T가 거기 나올 구석이 있나? 5인데 5 5 5 난 사과다가 섞여 갖고 있어 I'm 아니고 I I'm은 이게 I'm이고요 I'm하고 I는 달라요 여기 비동사 쓸 일이 없어요. 하다시가 있기 때문에. 해브. 자, 얘가 헤이브 될 것 같은데 헤이브가 아니야. 불이 안 나는 이 때문에 헤이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해브야, 해브. I have. I have. Four. Five. Five. Okay, 여기에 이런 거 애플의 S는 애플은 분명히 이건데 여기 자꾸 왜 이런 거 붙여놔요? 그래도 두 개 이상이면 여럿의 형태로 써야 됩니다. 이름시에 이름시에 S를 붙이면 뭐뭐들이 되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숫자에 대해서 이름씩 쓸 때 개수를 중요시하고 거기를 표현 다 합니다. 셋은? Three. Three. 쓰는 방법은? Name, 여기요. 아이고, 이거 괴로워 죽겠네. Three. 어떻게 쓰면 되나? Okay. 자, 자민아, 내가. 우리가 3 이랬어? 3? 어, 3 이랬어? 3 이랬습니까? 3 이랬습니까? 아니면 3 이랬습니까? 3 어? 3 3가 아니라니까 3가 아니고 3잖아 3 어? 왜 3라고 해야 될까? 왜 혀를 살짝 물고 3라고 해야 될까? 이게 들어있으니까 어? th 나오면 혀 무는 거 몰라? 드 쓰나 드 되잖아요 어? 그거 파닉스 했는 것들 A레벨 B레벨 것 뭐 그거 뭐 그거는 A레벨 B레벨 했는 건 그거고 여기서는 그거 안 써먹고 따로인 거죠 따로 하는 거냐? 거기 했던 거 그대로 써먹는 거야 th 나오는 거 그렇게 th 무슨 소리 나니 sh 무슨 소리 나니 ch 무슨 소리 나니 pH 무슨 소리 나니? EA 무슨 소리 나니? OU 무슨 소리 나니? OU AU 무슨 소리 나니? AW 무슨 소리 나니? 그 AB에서 다 했잖아. 어, 그걸 가지고 이제 C레벨부터 진짜 영어를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소리가 3잖아. 3. 내가 왜 3가 아니고 왜 3겠어? 왜 혀를 살짝 물고 멜롱멜롱 해야 되겠어? TH가 들어 있으니까. 그다음 S 다음 무슨 소리 들려? 응? 얼 소리 들리지 않나요? 3 리얼 들리다 리얼 R 그 다음에 이 소리 여기서 뭐가 되고 있어? 이거를 THREE 어 쓰기 연습하라고 쓰기 선생님이 쓰기 연습해 오래 THREE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외워지질 않아요 내가 3E 라고 소리 내잖아 3E 왜 3E 라고 소리 내 3를 쓰고 얘가 R이고 얘가 E니까 3라고 소리를 내는 거야 응?
해. 이 앞에서 했던 거, 자민이 그동안 못했던 거. 3 해볼까요? 안녕히 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예, 3은 또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았네. 자민이. 뛰어보고 하다가 안 하다가 이러고 있습니다. 어, 너 지금 기껏 해서 A레벨, B레벨 고생해서 쌓아 올리고 다 무너뜨릴 거야? 응? 다시 A레벨, B레벨 할 거야? 자, 여기에 이런 것도 있었어. 응? 예를 들어서, 이거 소리가 뭐야? 이거. This잖아, this. This. 그러면 this가 아니고 this야, this. 그러면 얘 영어로 어떻게 써야 되길래 때문에 this일까? th 그 다음에 얘가 th 소리 났어. 그러면 e 소리 나는 거하고 s 소리 나는 거 하면 되겠네. 그럼 뭐겠어? i, s겠지. 그래서 this지 이게. this. 오케이? 이것은 의자입니다. CH 무슨 소리 났었니?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중에서 대표 소리. 그럼 여과의 소리 최. I가 내 여기에 대표 소리 냈으면 얘는 힘 빠졌겠지. I, E, O 중에서. 그럼 뭐? 어, R은? 그럼 합치면 뭐 됐어? 체어. 체어. 그래서 이거를 체어가 의자인데 이거를 CHAIR 이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어? 차, 이, 얼 하든지 차라리. 차이얼. 응? A는 무조건 스펠링 외울 때 A는 무조건 아, I는 무조건 E 해서 어, chair 쓰라 그러면 chair 말고 나는 어, 소리 원래 소리는 chair인데 chair 써야지. chair, chair. 응?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알겠어? 스펠링을 외울 때는 A가 소리가 많으니까 스펠링 외울 때는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A는 아 소리 난다, I는 E 소리 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라고. 그러면 이거는 쓸 때는 차, 이, 얼. 읽으라고 누가 시키면? chair. 아, 원래 내가 쓸 때는 차이얼 했는데 왜 chair가 되지? 어, A가 에 소리 내잖아. 왜? I가 어 소리 낼 수 있잖아. 됐습니까? 잘했어? 요? 페이블 스페이저 까먹는데 그래도 아는 걸 했어요. 까먹었는데 그래도 그냥. 오, 깜짝 놀랐네. 연필로 해라, 근데.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생일, 소리가 어떻게 됐어? 그렇지, birthday. 어? 일단 먼저 패드하고 해서 birthday지, birthday. 그러면, 얘는 birthday인데, 선생님이 이거 쓰라 그럴 때 힘들어서, birthday라고 썼어. birthday. 쓸 때는 그럼 이거 뭘까 여기까지? 아, 영어로 바꾸면 스. 그래서 여과의 소리가 birth야, birth. 그치? 그 다음에 day 소리는 누가 낼까? 오케이? 오케이. 자, 선생님이 지금 자민이가 스펠링 익히는 거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 요령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birthday 이렇게 익히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 그거 어떻게 그렇게 외워? birthday 재밌는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누가 쓰라고 시키면 birthday 일가 시키면 birth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뭐였더라? You're welcome. You're welcome. 자, 그럼 welcome을 한번 써보자. Welcome. 쓸 때는 이렇게 했어 나는. Welcome. 일그라 시키면 welcome. 그럼 이거 뭘까? 또 될 수 있지. U, E, L은 너무 이상해. Well. 그 다음에 얘는 C, O, M. 소리 안 나는 E. 그래서 welcome. 오케이? 자, 긴 거는 잘라서 생각하면 돼. Well 소리 얘가 냈네. Come 소리 얘가 냈네. 됐습니까? You're welcome. 그 다음에 행복한 이모지. Happy. 그렇죠. 그러면 happy 쓰면 되는 happy. 여기까지 소리가 하. 그 다음에 얘 소리가 p. 인데 조심해야 될 건 p를 두 번 써야 돼. 그래서 happy. 됐습니까? happy. 이걸 happy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 해 소리 나는 것과 피 소리 나는 글자를 떠올려. 내가 해라고 소리를 내면서 내 머릿속에는 뭐가 보이면 돼? 내가 보이면 돼. 해. 그 다음에 피 소리 내면서 누가 보이면 돼? Welcome. Birthday도 마찬가지. Bur 소리 나면서 beer 보이면 돼. Bur. 때문에 내가 왜 혀를 불고 쓴 소리 내지? 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day는 많이 봤을 건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빠졌던 거 몇 가지 보면 이거는 뭐였더라 소리가? M? 뭐뭐를 위한 이건 널 위한 거야 할 때 나오는데 이건 널 위한 선물이야. 그렇지. For. 그러니까 For는 어떻게 쓰면 돼? F O R, four. 얘하고 얘하고 소리가 똑같아. Four, four. 이건 사고 이건 뭐뭐를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1대1 수업 좀 길게 했지? 길게 한 이유가 자민이가 지금 그동안 A레벨, B레벨에서 파닉스 수업을 열심히 했고 자민이가 나 이제 알파벳도 잘 알고 그 다음에 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됐잖아. 근데 그거를 자꾸 까먹고 있어서 선생님이 걱정이 돼요. 응?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선생님은 뭐야 복화 수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거든? 복화 수업이 뭐 어떤 거냐면은 클래스 카드에서 이런 거 공부하는 거야. 이거 한번 읽어볼까? 그렇지, back이야, back. 그렇지? 네가 이거를 back이라고 읽을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옛날에 했던 거니까. 그렇지? 이거 다시,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걸 하면서 하루 더 안 와도 돼. 응? 똑같이 3일 오면서 할 수 있어. 오케이?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 캡도 될 수 있고 유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중에서 힘 빠졌어. 그럼 뭐가 될까? 컵. 컵. 근데 좀 달라. 옛날에 네가 A레벨, B레벨 할 때 여기 뭐라고 써 있었어? 이렇게 써 있었지. 근데 이거 대신에 뭐가 써 있어? 이번엔 진짜 뜻이 써 있지. 그것만 달라. 그래서 네가 파닉스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연습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아, 컵이 컵이구나. 그러면 백 밑에 뭐가 써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써 있지. 가방이잖아. 옛날에 네가 할 때는 여기에 이거 대신에 이렇게 써 있었어.
이건 그냥 읽는 소리를 연습하는 거였고, 여기서 진짜 무슨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익히는 거야. 오케이. 얘는 어떻게 읽을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얘가 첫 번째 대표 소리라면? 그렇지. Arrow. Arrow. 옛날 같았으면 여기에 어떻게 밑에 여기에 이렇게 써 있었겠지. 근데 대신에 여기는 뭐가 써 있냐면 이게 써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파덱스 까먹기 전에 선생님이 조금 하는 게 맞지 싶다. 자민이도 덜 힘들고. 그 복화 수업을 들어가면 이 수업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민이가 지금보다는 복화 수업하는 날은 뭐야 그 수업하고 나서 복습해야 될 세트도 한 개야. 한 세트만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은 3일 와서 3일 다 C를 하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 이틀 C를 하고 하루를 복화를 하는 거야. 오케이? 하여튼 뭐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어요.